자, 오늘 방송은 일단 사이코패스 테스트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드릴 거예요. 20가지의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20가지의 문제 중에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 0점, 조금 그런 것 같으면 1점, 정말 그런 것 같으면 2점을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방송을 보시면서 옆에 종이에다가 적어두세요. 점수만 더하면 돼요. 전혀 그렇지 않으면 0점, 조금 그러면 1점, 매우 그러면 2점. 오케이? 자, 점수를 확인하세요. 1번입니다. 나는 말 잘하는 것을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2번. 나는 나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닌다. 3번. 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4번. 속임수 정말 경멸하거나 극단적으로 싫어한다. 난 속임수를 정말 싫어하고 정말 경멸해. 5번째. 5번. 난 범죄를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6번. 감동적인 것을 봐도 난 감동인지 모르겠다. 7번. 나는 좀 매사에 냉담하고 남이 말하는 거에 그렇게 공감되진 않는다. 8번. 난 좀 책임감이 없기도 하고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다. 9번. 나는 약간 일상생활에서 약간 정신적인 자극이 필요한 것 같고 일상생활에 지루함이 많다. 10번. 나는 기생충처럼 남에게 빌붙어 산다. 11번. 나는 나쁜 행동을 자제할 능력이 부족하다. 12번. 소년 비행을 경험하거나 영유아기 때 잔인한 짓을 많이 해봤다. 13번. 현실성이 부족한 목표를 길게 끌고 가며 그것을 괜히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잘 못할 만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길게 끌고 가면서 난 계속 할 수 있다고 믿는다. 14번. 나는 매사에 충동적이다. 15번. 나는 무책임하다. 16번. 소년 비행을 겪어본 적이 있다. 17번. 나는 약속을 잘 깬다. 18번. 나는 아무데서나 성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19번. 나는 많고 짧은 연애를 한다. 많고 짧은 연애. 20번. 나는 범죄적인 재능이 타고났거나 재능을 범죄에 이용하려 한다. 자, 여러분의 총점은 몇 점인가요? 저는 22점이요, 17점이요, 12점이요, 14점이요, 4점이요, 16점이요. 네, 다행이네요. 여기선 총점 40점 이상이 나와야 사이코패스 성향 의심군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의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이 사람을 떼어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채팅창에서도 그렇고 저희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한국 희대의 사이코패스 살인마입니다. 바로
유영철이죠. 오늘 여러분은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유영철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유영철이 누군데요? 모를 수 있어요. 유영철은 대한민국 사이코패스 살인마 역사상에 길이길이 남을 인물입니다. 결코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신 게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03년 9월 24일이었어요. 이영애 씨가 전화를 한 거예요. 서울에 살고 있는 시아버님한테. 왜냐면 시아버님이 생신이었거든요. 시아버님이 서울에 살고 계셔서 생일을 맞으셔서 내가 전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 근데 이영애 씨는 사실 남편하고 지방에서 살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아버님이 왜 생일인데 전화를 안 받으실까? 사실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날 하필 생일날인데 어디 가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멋내 마음이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당시 70세가 넘은 나이였어요. 대학교 교수도 재직을 하셨고 또 워낙 몸관리가 잘 돼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실 분이 아닌데 하고 하루 종일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걱정이 됐던 그 며느리가 결국에 자동차를 타고 자신 남편이 돌아왔을 때를 기다렸다가 시아버지 집으로 올라갑니다. 거의 밤 10시가 되어서야 강남구 신사동의 주택가 부모님 댁에 도착을 했어요. 뭐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분이면 뭐 그렇게 뭐 생활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았겠죠? 띵동 띵동. 초인종을 눌렀지만 시아버님 집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왜 이러지? 이럴 뿐이 아닌데. 집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렇자 집안 공기가 싸늘해진 거예요. 게다가 아무도 불을 안 켜고 있어서 너무 어두컴컴하고요. 아버님! 아버님 어디 계세요? 왜 불을 다 꺼놓고 계시지? 그렇게 시부모님을 찾으면서 안방문을 여는 순간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켰더니 정말 참아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노부부가 머리가 깨진 채 잠옷바람으로 엎어져 있었고요. 이불과 방바닥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같이 온 남편도 깜짝 놀랐죠. 자신의 부모가 처참한 광경으로 머리가 깨진 상태로 시체가 돼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강남경찰서에서 왔어요. 그런데 분명 이 노부부는 누군가의 침입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건데요. 이상하게도 출입문이 잠겨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물건을 뒤진 흔적은 있어요. 물건을 누군가 뒤졌어요. 분명 침입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물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가장 욕심나는 게 현금과 보석류였을 텐데 현금과 보석은 그대로 집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 이건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살인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들이 그 시부모님의 주변 사람들을 위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야 문을 열어줘서 누군가가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자, 부검 결과요. 시아버지는 머리에 둔기로 5차례 공격을 받았고요. 이 두개골이 다 골절되고 뇌가 굉장히 심하게 손상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목과 팔에도 칼로 찔린 상처가 있었고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시체에는 방어와 저항을 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그 시체를 부검한 결과 머리 이 정수리 부분에 굉장히 둔탁한 물건으로 머리를 세 번 공격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같은 부분을 세 번이나 공격받았다는 것은 어쨌든 큰 저항을 못했다는 거고요. 뭐 자기가 저항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사망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다른 증거는 없었나요? 희미하게나마 구두 뒷굽 자국이 집안에 있었고요. 지문 살짝 그리고 모발 몇 점이 증거로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건이 있고 나서 한 2주 정도가 흘렀어요. 2003년 10월 9일이죠. 은퇴를 하시고 그냥 뭐 소일거리 삼아서 그냥 주차관리 요원을 하고 있던 61세 고상수 씨가 새벽 5시에 이제 출근을 하신대요. 그 주차관리 요원으로. 근데 이제 막 출근을 해가지고 너무 피곤하잖아. 그래서 저녁에 6시쯤에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집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어? 저녁 6시 반이면 가족들이 내가 다 집에 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집에 전화를 했죠? 근데도 신호만 가고요. 집에는요, 이 고상수 씨의 노모가 있었어요. 80세 노모가. 그리고 노모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에게는 장애인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내가 그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늘 집에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담을 넘어가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에 거실 스탠드가 그대로 켜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어 집안으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내가 이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아내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고요. 피는 바닥에 흥건히 고여져 있는 상태고요. 놀라서 너무나 어쩔 줄 모르죠. 아내가 죽었는데. 일단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가 끝나고 멍하니 있다가 집안 주변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장애인 아들, 그때 당시에 나이가 34살이었던 장애인 아들은 2층 방문 앞에 쓰러져 죽어 있고요. 자신의 어머니 80세 노모는 현관 앞에 화장실 입구에 사망해 계십니다.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분들이 머리가 깨져서 바닥에 피가 흥건한 채로 사망한 거죠. 현장에 경찰이 왔습니다. 형사들은요, 아주 또 여기서 특이한 걸 확인한 거야. 출입문이 잠겨 있어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 띵동해서 누구 들어오세요 하고 누구를 맞이한 게 아닌 거예요.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어요. 유리가 깨졌다거나 무언가 부서져 있다거나. 그런데 뒤진 흔적은 있어요. 장롱과 막 서랍장을 뒤졌는데 여전히 현금은 그대로 두고 갔어요. 그러면 또 경찰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사건 한두 번 아니니까. 또 가족 간에 뭐 원한 관계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가서 마치 절도범으로 위장한 겁니다 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부검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 둔기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요. 다 머리에 두개골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쪽과 이쪽에 두개골이 있잖아요. 이 두개골이 다 손상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뚜렷한 발자국이 채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과학수사에서요. 발자국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과학수사대에 가시면 그 발자국을요, 우리나라에서 신발을 제조하는 모든 업체의 것들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대요. 그래서 신발 딱 보면 이게 어디 브랜드고 어디에 유통이 된 신발이고 어떤 사이즈인지가 다 나오는 거죠. 족적을 확인한다 그러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요, 이제 이 두 사건을 묻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두 사람 다
어쨌든 먹고 살만한 노인들이었고 다 집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부유층 노린 살인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경찰은 아니다.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린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뭐 주변에 불량 배며 뭐 주변인들을 막 조사를 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수법이 비슷해요. 둔기로 머리를 친 거, 그리고 침입자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지 않은 점.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36세의 최용준 씨가 계세요. 삼성동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동에 집에 들어와서 자기 초인종을 눌렀어. 근데 대답이 없어요. 소리를 막 부르는데 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기다렸어요. 마침내 자기의 집에 처남이 왔어요. 그래서 처남이 와서 자기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처갓집이에요. 그런데 처갓집 안에 들어갔더니 69세의 장모가 바닥에 엎어져서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고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것도 또 다른 살인사건이에요. 집에 혼자 있던 69세의 장모가 머리를 맞고 사망했어요. 똑같아요. 출입문 잠겨있고 뒤진 흔적은 있으나 귀금속 가져가지 않았고 왜 노인만 죽여요? 지난번 그런데요. 이번 사건에서 지난번 족적이 발견됐잖아요. 신발 자국. 그 신발 자국과 똑같은 신발 자국이 안방, 거실, 화장실에서 여기저기서 채취가 된 거예요. 이건 그 전에 구기동 사건 있죠. 구기동 사건. 그 전에 그 왜 정신지체 아들 죽은 그 구기동 사건과 완벽하게 일치한 거예요. 동일범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이때부터 알아낸 거예요. 아, 이건 지금 계속 비슷한 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사건이 일어나. 이건 동일범이다. 이건 연쇄살인이다라고 하고 이제 경찰이 그때부터 한 놈이 저질린 거니까 계속 저질릴 거잖아요. 긴장한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언론과 경찰이 너무 이 사건을 떠들어대서 그런지 한동안 아무런 사건이 나지 않았어요. 한동안.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주택가예요. 담과 마당이 있는 해화동 양옥집에서 이 집에는 그 오혜란 씨가 살고 있었거든요. 오혜란 씨가 62세예요. 근데 아침에 약국으로 출근을 해. 그리고 나서 자기가 12시 50분쯤에 전화 한 통을 받아요. 집에 뭘 고치러 온 사람인데 너네 집에 전화를 아무도 안 받는데요.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대요. 이상해. 왜냐면 자기네 집에는 80세의 시아버지가 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시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서 간병인을 뒀단 말이야. 그러면 시아버지와 간병인이 분명 집에 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뭐 산책 가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뭐 저희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중에 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오후 3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집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연기가 자욱해요. 분명 이건 불이 난 상황이에요. 자신의 시아버지 방문을 열었어요. 바닥에 피만 흥건하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줌마가 간병인이 쓰던 방이 있어요. 간병인의 방이 잠겨 있어요.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간병인의 방을 열었더니 거기에 침대 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셔 있고 방바닥에 간병인 아주머니가 머리에 둔기를 맞은 채 돌아가셨는데 이번에는 이 두 사람의 시체가 불에 홀딱 타 있어요. 이번에는 좀 달라요. 보통 그전에는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의 그 시체를 다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갑자기 또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건 분명히 같은 수법이긴 것 같은데? 이번엔 불을 질렀으니까 연쇄살인이 아닌가? 경찰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번 피해자 집 주변에 CCTV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전 집에 주변에는 CCTV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해화동 집에는 CCTV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CCTV를 보자 하고 CCTV를 켰는데 그곳에서 그 CCTV 안에서 뭔가 이제 이 해화동 집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집에 걸려 있던 옷을 입고 잠바를 그 집에서 하나 훔쳐서 입고 유유히 걸어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몽타주가 살짝만 그려져요. 얼굴이 그려지진 않고요. 범인이 어떤 인상 창의를 가지고 있는지. 약 한 168cm의 키에 20대에서 30대 후반의 남자라는 걸 경찰이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워낙 이 사건이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대기 시작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죠. 처음에 살인사건이 무슨 동에서 있었죠? 자, 첫 살인닭 사건이 왜 이영애 씨가 시어머님 찾으러 갔을 때 무슨 집에 갔어요? 신사동 집에 갔어요. 신사.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은 구기동에서 있었어요. 구기. 기억, 기억. 그 다음 사건은 삼성동에서 있었어요. 삼성동, 시옷, 시옷. 그 다음 사건, 바로 이 사건은 해화동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히읗 히읗.